옛날 아파트요. 힘들으시나? 네. 아, 예, 여기 앞에 현관 앞에 기다리겠어요. 뭐 하나가 안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상황이야, 그게. 예, 제가 들어서면 그렇게. 뭐냐? 현관 밑으로. 어디 이쪽이죠? 일단 옆에 혹시 몰라서 펌핑 해드릴게요. 세탁기가 여기 있네? 제 얘기는 좀 들으셔야겠죠? 네, 신세.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세탁을 하면 물이 저 하수구로 나가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쑥 안 빠지고 일로 역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모래, 네. 이 공사할 때 네. 모래가 많이 들어간 이거를 공사 여기를 자기 딸에는 이제 틀어 막고 공사를 했을 거야. 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거 저 쓰레기를 네. 다 쓸어서 여기서 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꼬부라지는 부분이 있든지 뭐 한데 네. 거기에 모래가 꽉 찬 게 말하자면 네네. 여기에 모래가 쫙 올라와 뭐 낙엽 썩은 거 발에 묻어서 들어왔거나 이제 그런 거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알겠어. 네, 몇 년이 다 뭐가 들어갔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뭐. 중요하지 않고 예, 뭐 들어간 거 뭐가 중요합니까? 빼내면 되는데 대강 구조가 되는 거지. 그게 어디다 맞추는 게 있어요? 예. 네. 나무네. 그럼 그거.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혹시 여기 전세로 사시는 거예요?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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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저, 혹시, 아니, 저, 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사람이구나. 예, 집주인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뭐, 딴 거 아니에요.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맞아. 예,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여기 공사를 했더라고. 아.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을 그분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런 거 확실하게 돼야 저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예, 그냥 뭐 다짜고짜 가서 하라고 그러면. 내시로 본 거는. 뭐예요, 그게? 자갈이요? 예. 아, 선생님, 제가 보고 그냥 할게요, 예. 아니, 예, 예, 예. 그런 거 재밌어. 예. 저기 자갈이네? 아니, 모래덩어리인데. 모래덩어리? 예. 그러면, 부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네? 부르면 밑으로 내려가지, 울러 올라오지 않게. 안 불어요. 그럼. 빨아들이는 거. 빨아? 예. 미루나 빠나 뭐, 같을 텐데. 죄송한데요. 저 일할 때 저 옆에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희는 뚫고 나가면 그냥 그지.
같은데 하수구가 대부분이가 밑으로 딱 직관으로 되어 있죠? 아니, 직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층, 3층, 1층 나가는 근육은 다 하나고 이제 옆에서 붙이는구나. 네. 그러면 이걸 하면 1층에서 막혀, 밀으면 1층에서 막힐 수도 있다 그 뜻인가? 아니 뭐든지 막혔으면 빼는 게 원칙이지 밀어낸다는 거는 예 막힌 이물질을 빼내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빨아 빼내야 맞는 거지 그걸 밀어내는 게 맞아요? 어린이 목에 사탕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손으로 못 빼내요. 손가락으로 밀어. 아 그런 비유를 거기다 하시면 안 되고. 아, 이제 그 혹시 그 친구분 같이 계시죠? 예, 이거 이제 해결하기 전에 그 전화 드린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여기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었다면서요? 아, 왜냐면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분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이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세입자분하고 지금 친구분 그 집주인하고? 예, 아니 왜냐면 하지만 이런 걸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일을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해서 이랬니 저랬니 그러면 안 되고 해결하기 전에 누가 돈을 지불해 줄 것인지 확실하게 말을 매듭을 져주고 나서 제가 일을 시작할 거니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현장에 왔고요. 여기 세입자분 들어오기 전에 욕실 공사 하셨다면서요? 예, 욕실 공사 해가지고 그 안에 막 그 모래니 뭐니 가득해요. 네네, 아무튼 뭐 예, 이걸 빨아들일 예, 예, 이걸 아무튼 네네네, 아무튼 네, 네네, 어쨌든 뭐 뺄 수 있는 양은 뺄 거고, 이제 나머지 뭐 짜잘한 것들 이제 안 빨리는 것들도 있어요. 빼는 데까지 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밀면 되고. 소장님께서 결제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 소장님한테 제가 계좌 남겨 놓을 테니까 다 결한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럼 네. 네네. 네. 네네. 네. 아니 웬만하면 안 밀어낼 거예요 저희는. 그 밀어내는 거는 저희는 펌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압축기 쓰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그런 압축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지금 옆에 계신 친구 소장님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 네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네네. 젊은 사장 확실하구만. 뭐 찾으셔? 아니. 아니 저희 뽀삐 하려면 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네.
그거 세면대하고 연결이 안 됐나? 응? 세면대하고 연결이 안 됐네? 예. 세면대가 따로네? 예, 따로. 따로 갔네? 그럼 물이 필요해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아, 그, 구조를 하는 거야, 구조를. 그렇지. 예.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쪽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닌데? 아, 여기 다 따로따로 갔다가 끝에서 막, 끝에서 다 같이 막혔나 본데? 아, 따로 갔다. 네, 다 따로 갔어. 다 모아지지. 네. 그럼, 뭐. 일반 상식이 되게 좋은 거. 여보세요. 그럼 이제 너하고. 너하고. 안녕하세요. 야, 비트네. 뭐가? 그게 그 직업이야? 네. 그게 뭐? 뭔 직업이야? 머리카락입니다. 아. 그럼 모래 말고도 거기 걸리고? 네네. 어르신 죄송한데요. 저 일할 때 말 걸어주시는 거는 아, 싫어해요. 아, 예. 그래도 제, 그런 얘기야. 예. 예. 아니에요. 저는 일할 때는 이렇게 냅두세요.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일할 때만큼 옆에서 자꾸 얘기 말씀하시면 일하는 사람 예. 얘가 범인인 거야. 어디가? 얘가 범인이야. 아, 그렇구나. 이거 따라주면 돼. 이런 거 따라주면 되고. 허수고 한 사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못 먹고 살아요?
물론 물은 빠져요. 뭐 기름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전에는 이제 막혀서 역류를 했던 거고 이제 역류는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예. 여기 보이시면 여기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요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이죠? 예. 그러네. 그 고리는 뭐예요? 아, 이거 제 청소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꺾여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벽으로 이게 공용관이에요. 이제 전체가 다 내려가는 관. 여기 꽂히는 거예요. 예. 꽂혀서 가요.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관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네. 여기,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 지금 이물질 없죠. 다 청소한 거예요. 예. 아니 청소 다 끝났고 다 끝났는데 아,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기 쉽게 이제 물 내려오잖아요. 그러네. 물 잘 빠지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예. 아니 아까 여기 물을 자꾸 담으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막... 아까 전에 막혀서 전에 다 막혀가지고 영리를 한 거예요. 막혀가지고 거긴다가 구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물이 저쪽 못 나고 거꾸로 온 거예요. 맞아. 예 지금 그리고 이물질을 다 걷어냈어요. 모래는 예. 뭐예요? 아, 전에 이제 공사한 거 들어간 거, 이제 그 깔려있는 거고, 왜? 물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잔잔하게 갇혀갖고 못 나갔던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예, 이제 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잘 빠져요, 이제.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설명 다 끝났고, 이제. 구조가 시원시원하게 빠지게. 빠지는 구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꺾였다, 그죠? 네,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됐죠? 예, 네, 이제 정리할 거예요. 네. 모래가 얼마나 나왔어요? 모래보다도.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덩어리가 굳은 게. 근데 이거 화장실하고 덩어리 굳은 거, 저거 큰 거. 아, 저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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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인은 얘, 예. 얘가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공사할 때 그거 들어간 거죠. 예, 거놈이 그것도 이제, 있는데. 그놈이 이제 거기를 막은 거예요. 예, 막, 그쵸. 그니까 더 못 나갔던 거죠. 예, 계속 막 모래가 막 울어. 근데 저게. 욕실 배관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싱크대였으면 일찍 막혔죠. 싱크대였으면 벌써 막혔어요. 기름은. 기름은 답이 없어요. 무조건 굳어요. 어쩌지 하다가 몸에서 그래. 밑에서 공사를 하더라고. 하고 쓰셨겠죠? 근데 요번에 얘가 화장실 전부 수리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요거만? 아, 원래 저거만 전부. 화장실 통했고 막 세고 이렇게 뭐 갈지도 않니 따고 밑에가 때를 아무리 닦아도 안 져? 희석돼가지고 굳은 거지. 굳은 거요? 굳은 거죠. 백시멘트가. 네. 백시멘트. 네, 백시멘트 굳은 거고. 그리고 뭐야? 얘가 주 원인이 아니에요. 저 머리카락이 주 원인. 도움 안 했으면 얘도 아마 다 시켜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봤네 머리카락. 네네. 그때 들어오는 게 뭐 잘못 그냥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럼 뭐 주인도 아이고 미쳤죠 뭐. 예,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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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사람이 돈 잘하는 사람은 돈 그러니까 돈 잘 받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결론은 다 필요 없어. 씨 돈 못 받으면 헛거요. 백날 잘해봐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의뢰는 집주인 죽고 가봤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그러면 확실히 해야지. 예. 왜냐면 저기 이제 만약에 계속 살면서 그랬다면은 저거 세입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저기잖아.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다잖아.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면 느낌이 아 이거 집주인이구나. 그럼 집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야지. 딴 거 없어. 돈을 잘 받아야 돼, 돈을.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돈 잘 받는 사람이, 무조건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지금,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두 군데가 지금 제가 입금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전하고 싶지 않아. 예. 하, 예. 좀, 짜증도 나고. 아예 안 주려고 작정했더라고, 그 사람은. 예. 예. 두 군데가 지금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 예. 에이씨, 아. 오늘도 이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